안녕하세요. 이동환 프로입니다. 오늘은 체중 이동에 대해서 드릴을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고요.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힐업입니다. 백스윙을 하실 때 왼발을 뒤꿈치를 완전히 들어버립니다. 거의 발가락만 닿아있는 느낌. 들었다가 누르면서 다운스윙을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발 전체로 왼쪽으로 눌리면서 체중 이동이 되는 느낌으로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테이크백 가면서부터 발이 들리면 오히려 리버스 피벗이 돼요. 힐업을 하는 연습 드릴을 하실 때는 테이크백이 지나고 L2L 구간을 지날 때 왼발이 떨어져야 된다는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하시면은 지나가면서 들고 둘 동작에서 체중 이동 전환 동작에서 탑에서 누르면서 내려오면 클럽이 저절로 허리까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백스윙 할 때 L2L 구간을 지나서 잘 올라갔어요. 왼발을 잘 들어주셨는데 여기서 쿵 하고 밟아버리시면 오히려 상체가 앞으로 나오거나 체중이동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미끄러지면서 밟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쿵 하면서 제자리에서 돌아서 오히려 스핀아웃이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힐업을 하는 드릴을 할 때는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됩니다. 테이크백 올라갈 때 발을 드는 게 아니라 L2L 구간을 지나갈 때 왼발 뒤꿈치를 들어주시고 쿵 하고 쾅 하고 누르는 밟아주는 게 아니라 지그시 왼쪽으로. 그리고 두 번째는 어드레스 때 두 발을 모아줍니다. 백스윙이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딛어주는 거죠. 시작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서 백스윙 탑 때는 왼발도 오른발 쪽으로 두 발이 또 모아진 다음에 다운스윙 시작할 때 왼쪽 발을 벌려주면서 스윙을 하는 거죠. 제가 스텝만 보여드리면은 하나, 둘, 셋, 넷 하고 치는 거죠.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거 아닌가, 또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멀리 간다고 체중이동이 많이 돼서 거리를 더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깨 넓이 저희가 원래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열중쇼하는 느낌? 네, 약간 넓게 벌리는 스쿼트 할 때 자세도 그러겠죠, 보통?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면서 회전하고 따라왔다가 밟아주면서 왼쪽으로 가서 스윙. 스텝이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이크백 가면서 오른발 벌리고 L2L 구간 지나면서 왼발이 오른발 쪽에 붙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힐업 동작이랑 똑같아요. 이 전환 동작을 왼쪽 발을 딛어주면서 체가 내려오고 그 힘 가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비한 드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공을 치실 때 체중이동을 잘하기 위해서 치고 앞으로 오른발 떼서 걸어나가는 거죠. 일단 주의해야 될 점은 공 맞기 전에 떨어지면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겠죠. 백스윙은 똑같이 원래 하시던 대로 해주신 다음에 공 맞고 나서 이 오른 다리를 왼쪽으로 밀어낸다는 거예요. 운동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이드 런지를 할 때 오른발을 옆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가서 공을 치셔야 공 컨택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고요.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는 오른발을 밀어주는데 회전을 하면서 저희가 공을 맞고 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공 맞기 전에 들리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른발을 떼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힘이 들어가서 뻗었는데 위로만 뻗어버리세요. 위로만 뻗게 되면 오히려 상체가 일어나면서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 맞고 앞으로 거의 걸어나가는 식으로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한국에 연습장을 많이 가시면 앞에 공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긴 합니다. 이 연습 방법을 하실 때는 꼭 오른발이 엄청 많이 타석보다 뭐 타석이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? 이거보다 바깥쪽으로 굳이 나가실 필요는 없어요. 약간 치고 그냥 왼발 바로 앞에 정도? 반족장 정도 앞에까지만 나간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스윙을 해주셔야지 체중이동하는 느낌을 더 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설명드린 이 세 가지 드릴을 하실 때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을 무조건 강하게 치기 위해서 이 드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릴을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쳤을 때 체중이동을 원활하게 해서 힘 전달을 잘하고 거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
이 드릴을 사용하실 때는 이 세 가지 드릴, 힐업 드릴과 스텝이 옮겨가는 두 번째 드릴, 그리고 오른발이 치고 나가서 앞으로 나가는 이 세 가지 드릴을 할 때는 예를 들어 7번 아이언이 뭐 100m 이상을 나가신다면 한 50m 완전히 거리를 줄이셔가지고 몸의 움직임을 입힌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연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거리도 멀리 보내시고 정확한 타점도 나오고 항상 일정한 샷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